볼 시스템을 이상한 방식으로 배우셨네요. 변칙적인 볼 시스템으로 배우셨어요. 이게 이제 제가 떨리겠는데요. 네. 이게 제가 탁탁 치다가 네. 요즘 와서 막 그냥 잘 빠트리기가 어렵고 쉽죠, 이거에. 이 설명 듣고 또 유튜브 보고 막 하다 보니까 네.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또안 되는 거예요. 요게 제로잖아요. 네. 플러스 2, 플러스 2, 플러스 3. 네. 요게 이제 제로야. 네. 그럼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걸로 이제 말씀드릴게요. 볼 시스템을 이상한 방식으로 배우셨네요. 변칙적인 볼 시스템으로 배우셨어. 네. 이런 게 지금 말씀하신 게볼 시스템인데 제가 오신 김에 잠깐 설명드릴게요. 우리 앱 가지고 계시잖아요. 앱에 보면 볼 시스템 있어요. 두 번째가. 5 and half 다음이 볼 시스템이거든요. 볼 시스템에 보면, 여기 지금 이런 배치하고 비슷한 거예요, 지금. 이 배치하고 비슷한 거예요. 공의 위치가 조금 다르지만 이 배치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. 설명을 드리면, 그림을 내가 띄워놓고. 여기 지금 잘안 보이실 텐데, 1, 2, 3, 4 이렇게 숫자 보이죠, 지금? 네. 한 칸당 1, 2, 3, 4, 5, 6, 7, 8이에요. 얘가 지금 1이라는 것은 저쪽 한 칸, 여기 두 칸이 이 선상에 있으면 공의 위치가 2예요. 얘는 지금 저기 한 칸, 여기 두칸 벌어진 곳이 2다 보니까 얘가 지금 2의 위치에 있어요. 이 빨간 공은 2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얘는 여기가 0이에요. 반 칸당 1이에요. 1, 2, 3. 여기 숫자 써 있죠? 1, 2, 3 이렇게 써 있죠? 여기 들어오면 맞는 놈이죠. 그죠? 이게 3이란 말이에요. 그럼 2 더하기 3은 5죠?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. 내공과 빨간 공의 기울기를 고려해줘야 되죠. 이게 세칸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. 그쵸? 그래서 5 더하기 3은 8이잖아요. 8을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치는 거예요. 그러면 3팁을 사용했다 그러면 8에서 3 빼면 5가 남죠. 8분의 5를 쳐야 되는 거예요. 자. 그래서 뭐 그런 건데,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배치를 가지고 해볼게요. 좀 전에 요렇게 있었잖아요. 이렇게 있었고. 얘는 2의 위치에 있죠, 지금. 얘는 1에 들어오면 되죠. 2 더하기 1은 3이죠? 나하고 얘가 한칸 정도 기울어져 있죠. 그러면 2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4죠. 이거 무회전 2분의 1 치면 되는 거예요. 4니까 8분의 4, 8등분한 거에 4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도 절반인 거예요, 절반. 그래요? 무회전 오른쪽 1, 여기만큼 들어오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또 응용을 하면 알고 좀 전에 말씀하신 배치에서 얘가 이렇게 있다. 얘는 2죠? 얘는 0, 1, 2, 3에 오면 되죠? 그럼 2 더하기 3은 5. 나하고 쟤하고 한칸 기울어져 있죠? 한 칸이 더하니까 6이죠? 6을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치면, 2를 회전을 쓰면, 4가 남죠? 6이니까. 4를 8등분한 것에 4. 즉, 8분의 4는 약분하면 2분의 1. 절반 두께라는 거예요. 그래서, 회전 2팁을 주고, 제 2분의 1 두께를 맞추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. 이게 볼 시스템인데 김 선생님은 복잡해요? 그러니까 제가 아는 네, 좀 변형된 거야. 좀 유튜브에 나와요. 그러니까 플러스는 플러스 2. 거기서 부족한 거는 플러스 해주고 마이너스는 빼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바꾸시라고. 그게 더 헷갈리는 거예요, 제가 봐요. 그걸로 배우셔서, 그걸로 계속 쓰셔서 그게 편하신가 본데, 그 계산법에 문제점이 있어요. 이런 예. 네. 식으로 쫙쫙 들어. 맞는데, 김 선생님이 쓰시는 그 방법은 어떤 한계점이 있냐면, 예를 들어서, 이런 거는 못 치는 거예요. 이런 거 어떻게 치실 이거는 거예요? 이렇게 있다 그러면. 이거 어떻게 치실 거예요? 그 방법으로 이거 계산 못 하잖아요.
요 안에서만 이루어지는, 그죠? 요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옆돌리기만 계산이 되지, 이렇게 넓어진 놈은 계산 못 하죠. 아, 이쪽으로 치시려고? 네, 네. 아, 난 저쪽으로 얘기한 거. 아, 이쪽, 제가 돌리니까. 그렇게 하면은 네, 좀 그렇고. 자, 그렇다면, 이렇게, 예를 바꾸죠. 네? 네, 예를 바꿔서. 문제를 바꿔서. 일직선은 뭐가 요거요? 네. 일로는 제각돌리기 안 나오잖아요. 이렇게 큰 거는 좀. 그 계산법은 못 하잖아요. 근데 원래 볼 시스템은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. 자. 이거 100% 일로는 못 치죠. 옆돌리기를. 이쪽으로 쳐야 되잖아요. 근데 김 선생님이 쓰시는 계산법은 이거는 못 계산하잖아요. 근데 이거는 또 제가 또 계산한 게 또 있어요. 여기가 7이야. 뚝대로. 네. 이렇게 네.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알고 계신 계산법이 볼 시스템이에요. 그렇게 쳐. 그러니까 김 선생님은 요 안에서 일어나는 거 계산법 따르고 이런 거 따로 알고 계신데,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볼 시스템은 이걸 다 한 가지 계산법과 아이디어로 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쵸. 제가 딱 얼핏 딱 들으니까 한계가 딱 느껴져요. 그러니까 제 앱에 들어있는 거는 그 시스템이 몇 개 안 쓰거든요. 5&Half하고 볼 시스템 정도, 그리고 무회전 시스템, 플러스 시스템, 이렇게 네 가지 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. 저는 그 몇 개 가지고 다 응용해서 치는 걸 알려드리는 거거든요.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건 암만 해도 네. 정석의 그 시스템에 네. 그냥 돼 있는 거죠. 근데 이제